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만 체형의 당뇨 환자와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시해야 될 것의 순위가 매우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국내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과 외국에서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세요? 비만형 당뇨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에 비해서 한국인의 경우 마른 체형의 당뇨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당뇨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여러 가지 영상을 찍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만하거나 과체중이신 당뇨 환자분들 위주로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왜 당뇨 진단을 받게 되는지, 마른 체형의 당뇨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마른 당뇨라고 부르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원래 마르셨던 분이 당뇨에 걸리는 경우, 그리고 어느 정도 체격이 있으셨던 분이 오랜 당뇨로 인해서 점차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 전자의 경우는 드물지만 1형 당뇨인 경우가 꽤 많고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2형 당뇨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과 무관하게도 당뇨임에도 마른 체형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원인이 인슐린에 있습니다. 자, 우선 마른 체형인데 당뇨가 생기는 경우, 드물지만 1형 당뇨인 경우가 꽤 많은데 1형 당뇨는 사실 이제 췌장 자체에서 인슐린이 그냥 생성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당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형 당뇨와 아예 기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 1형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사실 이제 우리가 유전적인 원인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밝혀진 원인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불명인 경우에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예 진단 자체가 소화에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고 체중이 많이 나가던 말랐던 간에 1형 당뇨는 이유 없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완전히 밝혀진 이유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른 체형일 때 생기는 당뇨 중에 1형 당뇨인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해결 방법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1형 당뇨인데 인슐린을 제때제때 맞아줘야 하는데 1형 당뇨인 걸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원래 말랐던 사람의 경우든 체중이 있었던 사람이든 체중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아예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열량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은 저장이 안 되고 반면에 내가 평상시 생활할 때 활동할 때 에너지 쓰긴 써야 되니까 그 에너지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방이나 근육을 다 태워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점점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 체중 감소가 굉장히 급격히 일어나고 또 짧은 기간 빨리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비율이 거의 전체 당뇨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마른 체형의 2형 당뇨는 어떤 원인으로 생기게 될까요? 마른 체형의 2형 당뇨를 세분화해 볼게요. 1번, 전신이 모두 마른 체형인데 당뇨에 걸린 경우. 2번, 팔다리는 가늘지만 복부둘레는 굉장히 넓은 올챙이형. 3번, 그냥 체형과 관련없이 장기간 당뇨가 오래돼서 체중이 빠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신이 모두 말랐는데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원인을 특정 짓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제 당뇨는 한 가지 원인,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병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서 발생하는 것이 당뇨병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은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유전적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비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의 발병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비만하고 유전은 어느 정도는 인정받은 그런 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말랐는데 굉장히 날씬하고 말랐는데 당뇨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원인을 특정 짓기가 힘듭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상당히 좀 드문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것과는 조금 다른 팔다리는 말랐는데 복부둘레는 넓은 올챙이형의 체형을 갖고 계신 2형 당뇨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자, 이 케이스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내가 좀 마른 편인데 당뇨에 걸렸다 이런 분들은 인바디를 해보거나 내 내장 지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랐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동안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날씬하고 말랐기 때문에 더 평생 동안 운동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복부둘레가 심지어 올챙이형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 수준에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 근육이 하나도 없고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이 꽉 찬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이나 음주를 많이 하시는 중년 남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가 해당돼요.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내장 지방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높은 경우죠. 마른 체형 당뇨의 핵심 키워드는 어찌됐든 간에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되든 어쨌든 인슐린이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이제 2형 당뇨는 체형과 무관하게 내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생기는 것이 바로 2형 당뇨죠. 그런데 내 몸의 지방들 중에 가장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는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에요. 올챙이형 같은 경우는 체중 자체가 정상이든 복부둘레가 비만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너무나 많아서 복부 비만인 경우를 얘기하죠. 우리가 몸속에 포도당이 섭취됐을 때 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반대로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의 분비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근육량은 적고 내장 지방은 많은 경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우리의 혈당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마른 체형임에도 오히려 단순 비만 환자들보다 더 관리 힘든 올챙이형 체형의 2형 당뇨, 이 당뇨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체 비만인 경우라면 뭐 이제 전체 운동을 하고 체중을 좀 빼고 식이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팔다리는 심지어 마르고 배만 나와 있다 그리고 내장 지방이 많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제 식이조절해서 체중을 빼도 항상 빠지던 부위만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항상 빠지던 부위 팔다리만 빠지는 거죠. 그러면 배는 또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식이조절을 하면 안 되고 식이조절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의 당뇨, 특히 올챙이형의 당뇨는 굉장히 관리가 까다로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랜 당뇨로 인해서 체중이 빠진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정말 치명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를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오랫동안 약을 안 먹고 거부해 오신 분들, 그리고 당뇨약을 계속 먹어왔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는 췌장이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음식을 섭취해도 이 음식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을 통해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신체 유지를 위해서 내가 형성해왔던 그런 뼈나 그런 근육과 지방 속 에너지를 꺼내서 자꾸 소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췌장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1형 당뇨의 특징을 좀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제 당뇨병 자체가 너무나 오래돼서 약을 최고 용량으로 쓰는데도 점점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당이 오른다. 이런 경우라면 인슐린 주사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당뇨병이라는 병은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결국에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단계로 가는 췌장이 점점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 이기 때문에 사실 질병의 코스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약을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체중이 빠지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진료를 받고 당화혈색소라든가 공복혈당을 꼭 병원에서 측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반면에 내가 당뇨를 진단받았는데 약을 안 먹고 버티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해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뿌듯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병원에. 왜 뿌듯하느냐? 자, 내가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비만하거나 과체중이었는데 당뇨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약을 먹기가 싫어요. 약을 먹기 싫어서 약을 이제 안 먹고 버티신 거죠. 버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운동을 조금만 하든 안 하든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살이 빠졌다, 당뇨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운동을 한 만큼 식이조절 한 만큼 체중 빠진 거랑은 매우 다릅니다. 정말 급격히 체중이 빠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런 경우는 내 생명력이 깎이는 거예요. 당뇨병이 악화돼서 당뇨가 너무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들을 우선적으로 마구잡이로 쓰게 됩니다. 근육을 쓰면서 지방도 좀 쓰긴 쓰겠죠. 그런데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너무나 많이 소모해버려요.
그래서 내 생명력을 거의 다 깎아먹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냥 방치해 두시면 응급실 실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뇨를 오랫동안 방치해 왔는데 점점점 자꾸 체중이 빠진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체중이 빠진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생명력을 정말 깎아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체중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몸이 돌아가려면 그때는 빠진 근육이 다시 찌는 게 아니고 근육은 안 찌고 체지방만 찝니다. 자, 지금까지 각 유형별 당뇨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른 지방에서 당뇨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연구팀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0세 이상의 한국인 약 1000만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2형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저체중인 경우에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 당뇨학회 공식 학술학회인 Diabetes Care에 게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2형 당뇨 환자 중에서 정상 체중에 비해서 저체중인 경우 말기 신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2.1배가 높은데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에는 저체중 환자에서 표준 체중보다 4.4배가 더 높고 당뇨 진단 5년이 넘어가면 저체중 환자에서 말기 신부전 발생할 확률이 표준 체중보다 무려 6.4배나 올라갑니다. 즉 저체중 환자가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앓을수록 신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가 있는 저체중 환자에서도 말기 신부전의 발생 확률이 1.4배나 높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보다 저체중의 마른 당뇨 환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콩팥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겠고 이런 신부전증 외에도 마른 체중의 당뇨 환자들은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콩팥과 함께 안구, 전체 혈관의 합병증이 오히려 표준 체중보다 점점 더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자꾸만 소실되고 근육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절 질환이 생기거나 근육 결핍으로 인해서 생활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마른 체형의 당뇨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인 식단은 기존 영상에서 다루었던 당뇨 환자의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우측 상단 카드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기본은 마른 체형인 환자들이 사실 이제 탄수화물 같은 당을 줄일까 평상시 식욕이 없으셨던 분들은 탄수화물 아예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을 아예 줄이거나 굉장히 저열량의 식단 이런 식단들은 초고도 비만의 당뇨 환자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마른 체형의 당뇨에 있어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더군다나 근육량도 부족한데 이렇게 섭취 제한을 해버리면 다시 더 체중이 감소되고 근육이 더 감소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체형은 기본적으로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원칙들, 단순당을 피하거나 단순당과 관련된 그런 나쁜 음식들 피하는 것은 공통사항이지만 사실은 음식 조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비만한 체형의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식단, 2번이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세포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할 때 마른 체형에서는 식단보다 더 중요한 1번이 바로 운동인데 운동 중에서도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이 1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소모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권장 섭취량의 단백질을 하루 섭취량의 이상으로 섭취하시면서 단백질뿐만 아니고 탄수화물, 지방도 다 당연히 다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평상시에 드시는 양을 그대로 드시면서 운동만 하시면 오히려 또 체중이 빠져요. 이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 조금 더 먹는다 할 때 이 더 먹는다가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 나쁜 거를 많이 드시지 말고 단백질은 권장량보다 조금 더 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마른 환자들의 당뇨 관리의 포인트예요. 자, 그럼 어떤 류의 근육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근력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게를 다루는 저항 운동이 가장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벤치프레스라든가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한 가지만 꼽자면 스쿼트가 제일 권장됩니다. 자, 우리 허벅지 근육에는 온몸 근육의 3분의 1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면 그 중에 70%를 허벅지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체 근육만 확실하게 키워줘도 식사 후에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허벅지 둘레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당뇨병 자체가 발생하는 그 위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사람이 40cm 미만인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분의 1로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스쿼트는 사실 이제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릎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스쿼트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에 여러 영상들이 많죠. 꼭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자, 그럼 그렇다고 이렇게 스쿼트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마른 체형인데 더군다나 올챙이형의 당뇨다,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이 1번이고 2번이 당연히 유산소 운동이 병행돼야 되겠죠. 특히 올챙이형은 이제 내장 지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유산소를 통해서 지방을 태워줘야 하는데요. 자, 이 지방을 줄이는 것은 사실 근육량을 늘리는 것에 비하면 조금 오히려 쉬워요. 매일 섭취한 칼로리를 계산해서 그 내가 하루 권장량보다 잉여되는 만큼을 섭취했다, 그럼 그 잉여분만큼 유산소 운동으로 소모해주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 기준으로 2시간 반, 즉 하루에 30분 한다면 일주일에 5회 정도 유산소 운동 해주시는 것이 우리 내장 지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몸무게는 유지되더라도 그 몸무게 안에서 지방은 점점점 빠지고 근육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매도 훨씬 더 예뻐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몸매뿐 아니고 나의 당뇨병은 당연히 점점 더 호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뇨환자가 운동 시에 가장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저혈당 쇼크죠. 자, 우리가 운동할 때 원칙은 뭐겠어요? 식전 운동은 금물입니다. 당뇨환자분들은 식전에 운동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식후 1시간 지나서 운동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1시간 이상 길어지게 되면 당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아니면 고강도나 길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 사탕 같은 걸 들고 다니셔야 돼요. 1시간 반이나 2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운동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른 체형 당뇨환자에 있어서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식단,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는다, 뭐 이 정도가 일단 기본인데, 당연히 3끼는 다 챙겨 드셔야 하고 천천히 소식으로 식사를 하셔야 하고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해주시고, 당연히 췌장이 쉴 수 있도록 야식이나 이런 갑작스레 들어가는 음식은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밖에도 당연히 스트레스 조절과 휴식을 위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죠. 불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녁 식후 1시간, 취침 시간에서 3시간 전, 이 정도 시간에 해당되도록 저녁 식후 운동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불면증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반신욕을 하시고, 취침 시간 3시간 전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는 꼭 침대에 누우셔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른 체형의 당뇨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마른 체형의 당뇨의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들, 운동, 식사, 숙면,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만 체형의 당뇨 환자와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 우선시해야 될 것의 순위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근력 운동하기 힘들죠. 솔직히 유산소보다 훨씬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마른 체형의 당뇨환자라면 내 앞으로 삶의 질을 위해서 단순히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근력 운동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